됐어요. 어떠한 전략으로 또 이렇게 팀을 꾸리셨는지 올 시즌. 사실 그 이렇게 그 키우는 재미도 있고요. 네네. 저희가 팀이 어린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막상 1년 전에 노동기 선수 이종욱 선수를 영입해서 같이 함께 했을 적에 사실 어린 친구였지만 굉장히 잘 따라와줬거든요. 그래서 아,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빨리 배우고 굉장히 빨리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훨씬 더 잘 따라가는 걸 사실 그 두 명이 저희 힘으로서 작년 스토브리그 때 이 두 명 이창준, 이창욱 선수를 영입할 적에 사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.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어제 예선에서도 본인들이 할 몫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아마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줄 것 같고요.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이 들고 있습니다. 그쵸, 맞아요.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. 사실 이 어린 친구들. 맞습니다. 아니면 잘 받은 소리하고 싶어요.